도전 골든벨 김홍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정입니다. 아, 그 골든벨 그 한 학교들, 네. 골든벨을 울린 학교는 네. 그 날을 거의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하는 학교들이 많다고요. 아, 그럼 만약에 오늘 이 학교에서 골든벨이 나오면 네. 오늘을 기념일로 삼아서 매년 기념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 2월 29일. 2월 29일. 29일이면 이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 이거 없잖아요. 기념일을 제정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렇게 된 거면 오늘 울릴 필요 없겠네요. 오늘 골든벨 울리지 말죠 그냥.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골드벨 울려야만 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골드벨에 대한 열정, 4년의 기운을 몰아서 오늘 울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네. 춘천의 명문, 춘천고등학교 100명의 친구들, 그리고 전교생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원의 명문 춘천고등학교에서 제37대 골든벨이 탄생하길 기원하면서 도전 골든벨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음악을 들어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은 동요 올드 맥도날드 had a farm을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에는 다양한 동물의 영어식 울음소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소는 moo, 병아리는 chick, 강아지는 wow, wow라고 웁니다. 자, 그렇다면 oink라고 우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O-I-N-K라고 표기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O-I-N-K는 뭐가 우는 걸까? 자, 돼지일까요? 아니면 오릴까요? 자, 어떻게 우는 거죠? 오잉크, 오잉크. 다시 한 번. 아, 다시 한 번. 오잉크, 오잉크. 오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손짓을 하면서. 자, 동작까지 준비. 같이. 예. 준비, 시작. 오잉크, 오잉크. 너무 힘이 없어요. 오리가 예, O-I-N-K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전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양이. 아, 어떻게 우는 거죠? 자, 고양이. 오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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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고양이가 많이 먹었나 봐요. 많이 이게. 돼지라고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O-I-N-K가 돼지가 맞아요? 네. 아, 그래요? 한번 소리 좀 한번 내주세요. 오잉크. 오잉크. 아, 진짜 비슷하다. 오잉크. 오잉크.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이거 듣고 보니까 여러 돼지들이 있네요. 예. 자, 정답 확인하죠. 네, 오잉크라고 우는 이 동물 정답은 돼지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호환과 마마를 가장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 마마는 천연두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호환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할까요? 한자를 잘 보면 환. 그 한자어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호, 환.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호환. 호환이라는 것이 자, 이게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차인 친구 호환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성병이요. 아, 어떡해. 아, 예. 아유, 왜 호환이 그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한자에 신경 쓰다가요. 예, 예. 호자가 생각나는 게 좋아할 호자가 딱 떠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호에 예. 환자는 그 남자의 그 자, 다양한 답들이 보였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네, 호환. 정답은 호랑입니다. 네, 호랑이 호자에 우환할 때 호자 냈어요. 춘천고등학교 그 개교한 지 지금 한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80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와, 80회. 아, 지금 저 여기 걸린 휘장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 동문회에서 각 연도마다 동문회에서 깃발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자기 기수를 지금 적은 휘장을 지금 아, 여기 이렇게 쭉 걸어놓은 거군요. 야.
조나단 스위프트가 지은 걸리버 여행기는 이 주인공 걸리브가 항해 중 배가 난파되면서 겪는 기이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걸리버는 소인국에 제일 먼저 불시착하게 되는데요. 소인국의 왕비가 사는 궁전에 불이 났을 때 걸리버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불을 껐을까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궁상방뇨라고. 자, 준석이는 어떻게 해서 불을 껐을 것 같아요? 예, 바람을 입김으로 바람을 불어서 껐을 것 같습니다. 여기 소인국이다. 자, 불이 났다. 어떻게? 침을 뱉어서. 침을 뱉어서. 아, 자, 여기 불 났어요. 어떻게? 아, 야. 많이 해본 솜씨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제가 만약에 걸리버라서 예. 해도요. 예.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니까. 예. 이거 그니까. 자, 정답 확인하죠. 네, 걸리버가 이 소행국 왕비가 사는 궁전에 불을 껐던 방법. 정답은 소변으로 불을 껐습니다. 우리 신체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는 단위로는 뼘, 발, 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뼘은 손가락을 벌렸을 때의 길이를, 발은 양팔을 벌렸을 때의 길이를 나타내는데요. 자, 그렇다면 길은 신체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를 나타내는 말일까요? 길, 예. 길. 왜 속담에도 있잖아요. 예. 예.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예. 그게 자, 길. 신체의 어디만큼의 길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신체의 어느 길이, 어느 정도의 길이? 아, 한 길이 어느 정도의 길이에요? 사람의 한 겨드랑이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답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특이하네요. 에이. 겨드랑이 길이 정도 한 길, 한 길은 모른다. 아, 겨드랑이 길이, 겨드랑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몸에 어디입니까? 형의 겨드랑이는 예. 아, 뭡니까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정답은 뭘까요? 네, 길은 신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사람의 키입니다. 사람의 키에 해당하는 길이를 길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동요를 한 곡 들어보실 텐데요.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에 단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갑자기 다들 증명사진 찍는 것처럼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예? 저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손이 되지요. 라라라 라라라 답 들어주세요.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초록색 도마뱀 손이 되지요. 아니 손을 담갔는데. 아, 이 노래는 주체가요. 예. 예.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바다를 보고 싶은 도마뱀이죠. 아~ 자 노란 은행잎 그리고 깨끗한 예쁜 손, 자 어여쁜 초콜릿 그리고 초록색 도마뱀까지 봤는데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 노래로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어여쁜 초록빛입니다. 자, 어여쁜 초록빛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들려드리는 수영 규칙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번, 국제 수영 경기에서 남자는 반드시 반바지를, 여자는 원피스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 2번, 평영과 접영은 어깨가 수면과 수직을 유지해야 된다. 3번, 자유형 경기를 할 때는 경기 도중 영법을 바꾸어도 된다. 4번, 자유형 경기에서 코스 로프를 손으로 쥐고 수영해도 된다. 이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거. 정답은 뭘까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고민한 흔적들 보입니다만 우리 승인이는 제일 먼저 답을 딱 쓰는데 아 이게 당연한 답입니다.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수영선수였거든요. 진짜요? 당연하죠. 여기서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아 수영 그러면 어느 종목 선수였어요? 배영이요. 자 배영 준비 아니, 준비 자세부터 스타트할 때 배영 스타트할 때는 왜 앞에 예. 자 배영 그렇게 스타트해요? 아, 아니 여보세요 배영 스타트요. 예 배영 준비 예 준비 아 이걸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바가 있거든요. 바를 잡고 자 바 아 예 예 자 7번 레인 준비 출발.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분명히 3번이 맞을 것이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2번이요. 2번이 뭐냐면 평형과 접형은 어깨와 수면과 수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네. 자, 이게 수면이잖아요? 자, 수면과 수직을 유지해야 된다. 준비, 출발! 아, 예. 자, 계속 그러고 계세요? 예. 자, 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수영 경기 규칙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유형 경기를 할 때 경기 도중 영법을 바꾸어도 됩니다. 자유형. 아, 잘했습니다. 예. 춘천고 학생들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 문제 15번까지 단 11명 생존.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을 이어 페트병 다시 세우기에 도전한다. 이름하여 무게중심을 잡아라. 10명의 선생님이 도전. 모두 실패할 경우 20명의 학생 기본 부활. 도전에 성공한 선생님 한 명당 5명씩 부활. 모두 성공한 경우 컴퓨터와 함께 전원 부활.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쳐주세요.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아 앞으로 계속
성광이 비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예. 둘, 셋, 쳐주세요. 이런. 조금만 더 힘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둘, 셋, 쳐주세요.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 둘, 셋, 쳐주세요. 둘, 셋, 쳐주세요. 쳤습니다. 둘, 셋, 쳐주세요. 쳤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야, 이거.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아, 선생님. 아, 근데 성공률이 연습하신 결과 몇 퍼센트 정도? 50%요. 아, 50%. 오늘 좀 확률을 높이시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쳐주세요. 이런. 아, 우리 선생님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도전 건들벨 오늘 친구 꼭 울린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쳐주세요. 이런. 아하. 하나, 둘, 셋, 쳐주세요. 둘, 셋, 쳐주세요. 쳐주세요. 쳤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쳐주세요. 쳤습니다. 예. 여섯 번 선생님의 성공으로 춘천고 학생 총 50명 와. 자, 이번에는요 전윤숙 선생님과 영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대화 시작할까요? Have you met my boyfriend 권상우? No, I haven't yet. No. He's not good looking though. He is crazy about me. Really? Oh. I'm everything to him. Really? I can hardly believe it. We'll see it then. Okay. 자,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선생님의 남자친구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남자친구 권상우를 봐야겠다 그랬거든요. 네. 왜 보고자 했을까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좋습니다. 영어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오늘 분위기 좋아요. 아주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야. Yeah.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영어로 우리 최원정 아나운서 영어 대화 좀 해보세요. Hi. Hi. How are you today? I'm very good. How about you? So-so. So-so. You should be very happy today. Why are you feeling so-so? Oh, I can't believe it. Oh. You are so beautiful to me.
Yeah. Oh, yeah. 거기까지. 오, 네. 팝송이 돼. 오, 너무 좋아요. 자, 하여튼 어디서 좀 힌트가 들렸어요? 아까 그 대화 속에? 어, 아까 그냥 어, crazy 이거 듣고서 그냥. 그래요? 아, 자, 답을 뭐라고 썼나요? 선생님을 미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뭐, 여자들한테 그냥 몸만 자랑해가지고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아, 예. 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미치게 만든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아, 노래로 한번 그런 표현해보세요. 이게 정답이 맞는지.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아, 예. 아, 이게 정답이 맞는 걸 알고 있지만 두렵다. 아니, 오늘 골드메달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나요? 골든벨 울리며 우 믿어줘. 아니,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다면 다신 날 찾지 말고 떠나. 자, 정답 확인합니다. 자, 선생님, 제가 왜 선생님 남자친구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권상우가 저한테 정말 반했다니까요? 글쎄, 제가 그걸 못 믿겠단 말씀이에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추억의 노래 한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만화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을 듣고 계십니다. 은하수 저 멀리 있는 행성을 찾아가는 철이와 메텔의 모험담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하수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행성 무리를 일컫는 말이죠. 영어로는 밀키웨이, 우리말로는 미리네라고 하는 이 은하수를 한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 한자 문제였습니다. 아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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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을 지금 네. 원정이 누나가 얘기해줬잖아요. 은하수가 뭐지? 뭔지? 자, 은이 흐르는 강물. 자, 힌트 드렸어요. 은이, 은빛 색깔의 은이 흐르는 강물. 야, 한자 실력들 대단한데요?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일어나보세요. 예. 아, 저는 금자 보고서 그래도 다른 친구들처럼 노력은 했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기껏 김득중 자기 이름 쓰면 어떡합니까? 아는 한자가 이거였는데. 어떤 뜻을 갖고 지어주신 거래요? 가운데를 얻다. 중용의 뜻이래요. 특중이. 네. 만약에 친구들이 다툼을 할 때 딱 가운데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럴 땐 중립적으로 도망가죠. 이거 아, 하 아래 아니 아닌데. 아래야? 하. 아, 이거는 말이죠. 가능하다 할 때 가짜거든요. 그러면 아 금. 예. 황금 지 황금 황금종 황금종을 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소양강이 흐르는 춘천고등학교에 있다. 아, 그거거든. 이야, 아, 정말 꿈보다 해몽이 참 좋은 그런 해석이었어요. 금가수가 흐르고 있네요 여기. 예? 본인 위에. 아, 아름답죠. 아, 금가수가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정답 발표합니다. 순 우리말로 미리네라고 하는 은하수 이렇게 씁니다. 은, 은, 강하, 물, 수.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이 왕실의 재정난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삼부회의 표결 방식에 반발한 600여 명의 제3신분 대표들은 이 경기장에서 서약을 발표하며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이 서약은 어느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어느 스포츠 경기장에서
예, 서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서약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 3초.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아, 테니스 코트도 보이고. 예, 이 코트 서약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 주환이 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승마장 서약. 아, 이거 굉장히 느낌이 파고 옵니다. 승마장 서약. 정답 확인하죠. 네, 이것 코트 서약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테니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색상의 돌, 유리 조각, 또 도자기 조각들을 접착시켜서 문이나 그림 모양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건축 등에서는 바닥이나 벽면 등을 장식하고, 공예품에서는 표면의 회화 효과나 장식성을 나타냈는데요. 비잔틴 미술에서 성당의 장식을 이것으로 처리했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잔틴 미술하면 이 성당의 이것이 딱 떠오르죠.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아, 이 답이 또 나뉘었는데요. 아, 권영이는 콜라주 기법을 얘기하셨는데, 콜라주라고 썼는데, 미술, 글쎄, 미술이 아니더라도 비잔틴 문화의 성당 하면 이, 아, 뭐 기억이 나요? 아, 모자이크 같아요. 모자이크 같아요? 아하, 정답을 보겠습니다. 이 미술 기법 정답은 모자이크입니다. 한 학생의 탈락으로 이제 최후의 사인만이 남게 되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홈그라운드에 왔습니다. 이승엽 선수처럼 마지막은 홈구장에서 장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선후배님들,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좋은 결실을 이루겠습니다. 화이팅! 2학년 박경희, 두 번의 골든벨 출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반드시 골든벨을 울리겠다. 어려운 고비를 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와준 친구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골든벨은 내가 울린다! 2학년 박지, 열심히 응원해준 소중한 친구들과 선생님께 골든벨로 보답하겠다. 최후의 4인까지 남은 이상 고3 마지막을 골든벨로 멋지게 장식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3학년 한상현, 고3 마지막을 골든벨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다. 패자부활전을 거쳐 최후의 4인 자리까지 도착했습니다. 충고의 명예와 2학년 3반 친구들, 그리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골든벨을 꼭 올리겠습니다. 충고 화이팅! 2학년 2명, 춘천고의 명예와 나 자신을 위해서 골든벨을 반드시 올리겠다. 춘천고의 자존심, 막강한 최후의 사이, 제37대 골든벨을 향한 이들의 대접전이 시작된다. 형설지공이란 옛날 가난한 선비들이 반딧불이의 빛으로 책을 읽고 학문에 큰 성취를 이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딧불이는 빛을 내기 위해서 루시페라제라는 효소와 함께 이 금속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날 조명탄을 만드는 데도 이 금속이 사용된다고 하죠. 무엇일까요? 조명탄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자, 염화칼슘 아니죠?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마그네슘이라고 내 친구 모두 써줬네요. 정답 확인합니다. 조명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 금속, 정답은 마그네슘입니다. 1940년대를 대표하는 희곡 맹진사 때 경사는 풍자 비판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맹진사 때 경사는 전래민담인 이것에서 그 소재를 빌렸다고 하는데요. 변신을 다룬 전래민담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인 이 동물 변신형 설화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예, 동물이 나오죠? 예. 자, 시간은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아, 답이 나뉘었어요. 예? 아, 지금 여우와 뱀 그렇게 둘이 나뉘었는데, 과연 뱀일까 아니면 구미호 내지는 여울까 하는 게 문제인데요. 아, 설아 변신한다는 그 생각이, 아,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 여우라고 썼는데, 네, 걱정입니다. 자, 과연, 자, 내 친구 중에 답이 있어야 될 텐데,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뱀입니다. 뱀신랑. 뱀신랑 설화. 정확한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유교와 도교를 포함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교화시켰다. 지금 들으신 글은 신라 말기 학자 최치원의 난랑비서입니다. 이 글에서 가리키는 이것은 유불도 사상이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전부터 조상들의 생활지침으로 삼아왔다고 여긴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미 두 친구 문제 듣자마자 답을 써줬는데요. 답 들어주세요. 자, 함께 써준 답은 풍류도입니다. 풍류도. 자, 풍류도 정답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생활지침으로 삼아왔던 이거 정답은 풍류도입니다. 네, 이번엔 음악 문제입니다. 사랑. 상쾌한 숨결로 날 잠들게 하던 사랑. 그건 내게 지상에 웅장한 음악이었고 은밀한 축복이었다.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장동건이 부른 풍경입니다. 이 곡은 익숙한 멜로디로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자, 이 노래는 독일의 작곡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3번을 샘플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독일 작곡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3번 그 제목이 무엇일까 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답 들어주세요. 상현이가 쓴 답은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그렇게 썼는데 아하. 자, 지금 박진 친구는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썼고요. 상현이는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네, 이 바흐의 이 음악 제목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3학년 한상현 학생이 탈락, 2학년 박지 학생이 최후의 도전자로 남게 되었다. 학생은 48번 문제까지 단 한 번 도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 골든벨 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친구 한 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친구 한 명이 필요하다. 아, 예정된 친구가 있습니까? 예, 저희 반 실장이기도 하고 많은 퀴즈 대회로 경험도 많고 믿음직한 한어리가 있습니다. 한어리 박수 보내주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이, 테스트, 헬로, 스테이터스. 자, 지금 들으신 단어는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라 불린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의 메일 제목입니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발견된 지 36시간 만에 세계 1억 통의 이메일로 전파되었는데요. 첨부 파일을 열지 않아도 감염이 되는 변종까지 출현해서 피해가 컸다고 하죠. 자, 이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컴퓨터 세대답게 문제 중간에 벌써 답을 썼는데요. 답! 들어주세요.
많이 갔습니다. 답은 마이 돈 바이러스입니다. 마이 돈 바이러스 정답이 맞겠죠? 네, 이 바이러스의 이름 정답은 마이 둠입니다. 아, 잘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먼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듣는 곡은 김광석의 타는 목마름으로입니다. 김지아 시인의 동명시를 노래로 만든 것인데요. 이 시는 유신체제라는 억압된 상황 속에서 발표되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너가 지칭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답 들어주세요. 발음으로 외쳤던 그것, 진이는 민주주의라고 썼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네, 타는 목마름,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이것이라는 이 가사가 나오는데요.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잘했습니다. 네. 미래 우리 진이는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공무원이나 법관이 되고 싶어서. 왜요? 제가 보았던 그 부당함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런 것을 그런 위치에서 모든 것을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성리학의 철학 개념 가운데 사단 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은 이 맹자가 인간의 본성으로 제시한 인의 인의 예지를, 칠정은 예기에서 제시한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을 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단칠정 논쟁을 처음 벌인 조선의 유학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 누구와 누굴까요? 자,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찬스 쓰신 겁니까? 자, 지금부터 박하늘 친구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답을 쓰시고 덮어주세요. 자, 먼저 박진 친구부터 답을 들어주세요. 자, 박진 친구가 쓴 답은 이왕 선생과 조식 선생이십니다. 정답을 발표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단칠정 논쟁을 처음 벌인 조선의 유학자 두 명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이황 그리고 기대승입니다. 자, 이황과 기대승. 자, 만약에 박한올 친구가 이렇게 답을 써주면 다시 한번 박진 친구는 골든벨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고요.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여기서 춘천고등학교 편 멈추게 됩니다. 자, 과연 박하늘 친구는 어떻게 썼을까요? 박하늘 친구의 답을, 하늘의 답을 공개합니다. 답 들어주세요. 유황 기대성 정답이군요. 정답이네요. 예. 잘했습니다. 박하늘 학생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고전의 기회를 얻게 된 최후의 도전자 박진. 비록 찬스는 없어졌지만 제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꼭 골든벨을 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응원해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과도한 물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59년 러시아에 의해서 개발됐던 이 호수는 1960년대 초에 비해서 크기가 6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요. 과학자들은 30년 안에
이곳 전체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호수 중 하나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이 호수는 어디일까요? 자, 이 러시아의 이 호수가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답을 써줬는데 답 들어주세요. 박진 친구가 쓴 답은 아라랜드요. 어?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아라랜드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카롤루스 대제는 문예 부흥뿐만 아니라 정복 활동도 활발하게 벌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활약상은 중세 기사 문학을 대표하는 이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롤루스 대제와 이슬람 군대와의 전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책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주 굵은 필체로 박진 친구 49번 문제에 답을 써내려고 하는데요. 자,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49번 문제 우리 진이가 쓴 답은 놀랑의 노래입니다. 과연 정답인지 확인해보죠. 카롤루스 대제와 이슬람 군대와의 전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책 정답은 49번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롤랑의 노래입니다. 자, 50문제와 100명의 한판 승부. 이제 문제도 하나 남았고요. 이제 남은 친구도 박진 친구 딱 한 친구만 남았습니다. 글쎄, 너무 문제를 잘 풀어왔기 때문에. 아, 제가 애써 긴장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네, 마지막 문제니까 긴장을 감추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어떤 것 선택하겠습니까? 골자요. 자, 파란색 골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박진 친구가 50번 골드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 직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박수 좀 크게 보내주세요. 충청고등학교 이창섭 교장 선생님과 골든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많이 지금 떨리시죠? 아, 떨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해냅니다. 오늘 골든벨을 울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우리 충청고등학교 학생들 화이팅!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 가운데 브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브릭스란 미국의 한 증권사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로 신흥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 나라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것인데 세계 경제계는 2050년이 되면 이들 4개국이 선진 7개국 G7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네 나라는 모두 어디일까요? 5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주세요. 자, 지금 박진 친구와 순감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렇게 썼는데요. 자, 50번 골드벨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전혀 아나운서 교장 선생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마지막 국가는 중국! 네, 축하드립니다. 37대 골드벨 준수 탄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004년 첫 번째 골든벨의 주인공 춘천고등학교 박진 학생. 자신과의 싸움, 50문제와의 한판 승부에서 당당히 이기고 제37대 골든벨의 자리에 올랐다. 오늘의 이 영광, 박진 학생을 응원하는 전교생과 선생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최고 중에 최고만이 오를 수 있는 명예의 전당. 이제 춘천고 박진 학생 37번째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다. 골든벨을 올린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 장학금과 해외 배낭 연습일, 학교에는 프로젝션 케이블, 그리고 49번 문제를 통과한 학생에게는 해외 배낭 연습일을 삼성카드에서 드립니다. 출연한 학생에게는 주식회사 아림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한성대학교에서 MP3 플레이어, 대한교과서 파사주에서 MP3 플레이어, 한림대학교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침내 춘천고등학교에서 제37대 골드벨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박진 학생. 어때요? 아, 지금 너무 떨리고요. 예. 제가 진짜 해냈는지 잘 분간이 안 갈 좀 혼란스러워요. 해냈어요. 아. 꿈 아니에요. 아, 진짜 하나라 내가 진짜 멋있게 한번 쏠게. 아, 뭐 쏘? 뭘 원하는데 다 얘기해요. 저희 춘천에서 제일 비싼 그 레스토랑 3만원짜리 정식이 있다는데 제일 그거 정도는 해줄 수 있죠? 3만원 정도를 나눠서 어떻게 해볼까. 아~ 자, 지금부터 이제 골드벨이 쭉 나오면 올 한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골드벨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